다 가서 거기서 에너지를 다 공급해주고 산소를 다 소모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온 폐기물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정맥이 돼서 다시 심장으로 와서 수축을 하면은 폐로 가서 이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기관의 길이는 우리가 여기서 목에서부터 폐 입구까지 길이가 약 10에서 약 11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름은 약한 2cm 정도. 그래서 그 기도를 전부 이제 다 잘라가지고 이제 길을 이어보니까 그 길이가 자그만치 50km라 이거죠. 상당한 길입니다. 거기 이제 허파의 그 기관 세제 달려있는 허파 꽈리는 그걸 또 누가 세어봤더니 약 3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허파 꽈리가. 근데 어떤 분은 또 어떤 책을 제가 보니까 7억 5천만 개라고 적은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책에서는 전부 3억 개 정도다. 이게 물론 차이가 많겠죠. 근데 7억 5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7억 5천이라고 적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름은 약 0.1mm에서 0.3mm.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막을 통해서 바깥을 볼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투명하게. 너무 얇기 때문에. 그걸 쭉 펼치면은 보통 그 정구장 하나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공기를 들어 마시면 정구장만한 면적으로 산소가 쫙 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식간에 흡수가 되고 이산화탄소는 순식간에 나가게 되겠죠. 이게 굉장한 극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폐가 없고 그냥 가슴에 통째 산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파 꽈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관지가 기관 세 개가 쫙 끝머리까지 가가지고 요렇게 허파 꽈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정맥피하고 동맥 그 실핏줄이 이렇게 그 허파꽈리 주위를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자동차 매연 뭐 아니면 산업 공해물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기도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연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치는 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담배를 피우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자기 몸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장수하려면은 엔진이 좋아야 되거든요. 끝머리에 뭐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차 끝에다가. 엔진이 뭐차 가다 써버리면 뭐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살, 200살까지 사시려면은 심장과 폐를 튼튼히 해놔야 돼요. 튼튼히 하려면은 그뭐 담배 피우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담배를 피워가지고 괜히 이런 약한 폐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한번이 허파꽈리가 망가지면요, 다시 소생이 안 됩니다. 담배로 만약에 그냥 뭐 허파꽈리가 그냥 담배 연기로 찌들었다 그러면 적어도 25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재생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보시면은 허파꽈리가 이런 식으로 전체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허파꽈리 여기서 일부에서 폐렴이 생긴다든지 뭐 피가 고인다든지 아니면 담배 연기 아니면 뭐 그냥 이런 산업 뭐 먼지 이런 게 들어오면은 폐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숨이 차고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일부 그폐 기능이 저 허파꽈리가 막한 많이 기능이 없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남아 있는 그 허파꽈리들이 부풀어 늘어납니다. 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일을 못 합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 때도 어느 정도 불면 괜찮은데 많이 불어버리면 늘어나가지고 다시 수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게 폐기종이죠. 만성 폐기종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수술을 한다, 약을 먹는다, 폐 이식도 해야 된다는 복잡한 문제가 또 새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이란 뭔가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폐암 아니겠습니까? 이제 폐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기 전에 종양이 뭐냐? 아마 종양 너무 많이 이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암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종양이 뭐냐면은 종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우리 몸 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세포 중에서 비정상 세포, 그러니까 피부인데 피부가 아닌 어떤 세포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것이 멈추질 않고 계속 증식을 해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그게 일종의 종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뭐 얼굴에 사마귀도 있고 뭐 점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데 보면 지방종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자리에만 있거든요. 그것도 서서히 커지지만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절제하거나 어떤 사람은 여기 뭐 달래서도 복이라 그래 안 떼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거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혈관이라든지 그 림프관을 따라서 갑니다. 딴 데로 막 가요. 그래 딴 데 가서 또 자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이제 복잡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악성 종양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 세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정상 세포 우리가 피부가 이리 있어도 이게 어제의 피부가 오늘 피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뭐 샤워하거나 목욕하면 뭐 떨어져 나가고 때랑 같이 떨어져 나가는데 일부 세포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 세포가 이렇게 좀 이상스럽게 돌연변이를 해가지고 이런 피부 세포가 아닌 어떤 세포가 자랍니다. 계속 자라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를 형성해서 이렇게 커지면은 이제 이게 종양이 되거나 암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생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혈관을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음식을 드시면 우리가 뭐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데 이 암이 다 에너지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도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몸에 지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마르는 거란 말이에요. 체중이 갑자기 뭐 한 달에 뭐 1, 2kg씩 빠진다. 뭐 또 이런 게 이제 혹이 있으면 이제 뭐 숨이 차겠죠. 이제 정상적인 폐 조직이 아닌 곳에 있는 혹이 딱 생기면은 숨이 차고 이런 데서 피도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하면은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암이 발생하는데 그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가 이제 뭐 다는 잘 모르지만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 대기오염 같은 게 참 중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산업공해 뭐 대기오염을 없애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도 또 중국에서 또 날라오죠 이렇게 대기오염이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가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